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이에요. 카이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세이도 컬러를 이용한 모나코 핑크 컬러와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이용한 숏컷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와서 먼저 고객님의 두상을 손으로 만져서 골격 부분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백포인트 부분의 볼륨감이 굉장히 강하지만 두상의 크기로 봤을 때 좌우의 폭도 좁은 편은 아니라 와이드한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상 중간 부분부터 위쪽까지의 볼륨을 만들어주면서 조금 더 슬림한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 파팅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센터 파팅을 나누실 때는 모류의 흐름에 따라서 모류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잘 넘어가지만 왼쪽으로는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쪽으로 말리는 느낌들이 있어서 한쪽의 기장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통 숏컷 자를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두상 부분에 있어서 네이프의 기장을 설정을 얼마만큼 할 건지를 가장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옥시피탈 부분 위쪽으로 두상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 부분 밑으로는 인터널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상 모양에 맞춰서 다이애거널 섹션을 활용해서 모발을 오버와 언더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섹션은 가급적 깔끔하게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자, 기장으로 봤을 때 네이프 부분의 헤어라인들이 점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기장을 유지한 채로 인터널 그레듀에이션만 진행을 합니다. 자, 인터널 그레듀에이션 진행할 때는 가이드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데요. 밑에 부분의 언더라인이 잘리지 않도록 약간 위쪽으로 엘리베이션을 주면서 가이드를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가이드 커트가 끝나면 이어서 라운드 쉐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은 베이스로 계속해서 엘리베이션을 주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기장을 먼저 잘라줄 때는 양쪽 번갈아 가면서 자르시지 마시고요. 한쪽 면을 완벽하게 쉐입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전체 밸런스를 잡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전체적인 느낌을 체크한 뒤에 자, 언더라인부터 조금씩 엘리베이션을 주면서 크로스체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조금씩 길어지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쪽은 지금 잘리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웃라인의 기장은 크게 차이가 없으면서 조금 더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두상 부분에 좀 더 밀착할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핸드 포지션은 업핑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운핑거로 손가락 끝부분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아랫부분의 기장을 더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텍스처라이징 때문에 가이드가 좀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로스체크를 진행하셔서 자, 가이드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을 넣어서 조금 더 두상에 밀착시켜 놓은 뒤에 뒷부분의 언더라인 쪽의 쉐입이 라운디 쉐입이 될 수 있도록 바디 포지션을 옮겨주면서 라인을 자르시면 됩니다. 자, 라인을 자를 때는 양손으로 가위를 붙여서 잘라주시고요. 자, 커트가 다 진행됐으면 전체적으로 코밍을 통해서 전체의 쉐입을 확인해 봅니다. 자, 네이프 쪽에 커트가 진행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진행하시면서 레이어 테크닉과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 윗부분에 올라가는 부분을 디스커넥션으로 넣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다음 두상의 모양입니다.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두상이 좀 둥근 편에 속하는데요.
포물대에서 전체적인 두상의 흐름을 확인을 했을 때 둥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골덴 포인트에서 톱 포인트에 있는 부분을 디스커넥션을 활용해서 볼륨감을 주면 될 것 같고요. 백 포인트까지는 그냥 밑부분에서 잘라놓은 인터널 그래듀에이션을 연결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섹셔닝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두상의 구역을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다이애그널 섹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잡힐 수 있도록 가운데 파팅 부분을 나누는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한 면 한 면 따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이런 쉐입들은 대부분 스퀘어 쉐입이 아니라 트라이앵글 쉐입이나 라운드 쉐입이기 때문에 한 면을 완벽하게 잘라놓은 다음에 다음 면을 진행하는 게 커트의 밸런스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런 마찬가지로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윗부분까지는 그라듀에이션을 더 넣어줄 건데요.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은 두상 윗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각도를 조금 더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에 가깝게 설정을 해주어서 두상 윗부분에 두상을 보완할 수 있는 작은 볼륨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 끝을 살짝 빼준 상태에서 커트 라인을 연결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면 한 면 잘라서 진행을 해줍니다. 전체적인 쉐입은 약간의 트라이앵글 쉐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쉐입이 될 수 있도록 센터 부분으로 디렉션을 줘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시 섹션 쪽으로 가운데 섹션 쪽으로 디렉션을 줘서 진행을 해주고요. 자, 두상이 꺾여 들어가는 하프 파팅의 중간 부분부터는 자, 원포인트 오버 디렉션 기법을 이용해서 베이스까지 잡아당겨서 급격한 트라이앵글 쉐입이 될 수 있도록 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숏컷은 요새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들 본인들만의 감성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많지 않은 디자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하게 베이스를 잡는 것이 숏컷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텍스처를 많이 넣기보다는 베이스를 중심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상이 급격하게 꺾여 나가는 두 번째 파팅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두고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장을 많이 킵해 주지 않으면 자, 전체적으로 기장이 많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커트하면서 체크해 보는 부분이지만 오른쪽이 좀 많이 길었었죠, 사전 커트가.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포인트 디렉션을 해서 자, 잘랐습니다. 자, 잘라줬을 때 전체적인 쉐입의 체크를 할 때는 윗부분의 두 번째 잘랐던 파팅이 트라이앵글 모양이 되도록 떨어지게끔 만들어내면 조금 더 체킹하기가 쉽고요. 따르면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두상 부분에서 오버 쪽으로 이제 커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버 쪽 부분에는 제가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좀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까지 한 번에 섹션을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으로 섹션을 나눠서 진행할 때는 코밍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뒷두상은 굉장히 동글동글한 느낌이지만 사이드 부분은 평평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완만한 느낌의 섹션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다이애그널은 아니지만 약간 호리존탈에 가까운 느낌으로 사이드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섹션을 나눠 주실 때는 사전 코밍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저 오버와 언더를 나눠서 섹션을 잡게 됩니다. 한 번에 섹션을 두 군데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두상 모양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 부분을 먼저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부터는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뒷부분에는 볼륨감을 좀 줄 거고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오버 디렉션을 이용해서 쉐입이 트라이앵글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커넥션의 양을 결정하는 정도는 두상을 얼마나 보완할 건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장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두상의 모양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약 2cm 정도 디스커넥션을 진행하셔서 기존의 가이드보다 2cm 정도 길어지게끔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상이 급격하게 말려 들어가는 두 번째 섹션까지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하셔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섹션부터는 오버 디렉션을 이용해서 뒤쪽 당겨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뒷부분의 커트가 지금 끝난 거죠. 그럼 사이드 부분으로 바디 포지션을 이동해서 뒷부분에서 가이드를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이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뒤쪽에서 오버 디렉션을 이용을 해서 디스커넥션을 했기 때문에 사이드의 가이드를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서 가이드를 잡는 중심점은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부분에 모발을 연장을 해서 랭스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톱을 기준으로 약간 버티컬이 아니라 다이애그널 모양으로 사선으로 섹션을 나눠주신 다음에 자, 뒤쪽으로 넘겨서 언더라인의 가이드를 따라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 쉐입을 만드는 이유는 고객님이 모발을 뒤쪽으로 꼽으시거나 혹은 뒤쪽으로 디렉션을 줬을 때 기장감이 짧아지지 않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사이드 부분은 기장을 킵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를 기장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자, 언더라인 커트 진행한 다음에 내가 설정해 놓은 랭스가 정확한지 고객님한테 맞는지 적합한지 판단해 보는 여부는 뒤쪽으로 모발을 꼽아서 넘겼을 때 사이드 부분의 모발이 네이프 쪽의 모발과 딱 떨어지는 라운드 쉐입의 모양이 된다면 정확하게 커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윗부분의 기장은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연장을 해서 기장의 설정과 두상의 보완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팅을 나누는 부분은 두상의 가장 높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뒷부분과 앞부분을 나눠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는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손가락 위쪽으로 커트를 진행하는 오버 더 핑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실 때는 센터 부분에 가이드를 가져와서 커트를 진행하고요. 자, 레이어는 플랜 레이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로 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윗부분의 공기감과 흐름성을 주기 때문에 레이어로 커트를 진행하고요. 피봇 섹션을 활용하기보다는 버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랫 레이어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전체적인 형태가 트라이앵글이 될 수 있도록 원 포인트 디렉션을 이용해서 가운데 쪽으로 모발을 밀어놓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션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자를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당겼을 때 자를 게 나오지 않죠. 그럼 기존에 뒷부분의 기장은 길었지만 사이드 부분의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디스커넥션 테크닉 때문에 두상의 모양이 굉장히 둥글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질감 처리를 이용해서 연결해 놓은 부분이었지만 저는 인터널 그라듀션과 레이어 테크닉을 연장을 해서 뒷부분의 두상의 보완을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테크닉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할 건데요. 사이드 윗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버티컬 섹션보다는 약간 다이애거널 섹션을 활용을 해서 플랜 레이어로 기장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잘랐던 기장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를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진행할 때는 뿌리부터 코밍을 해서 정확하게 테크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앞머리 부분에는 약간의 라운드 쉐입을 넣어 줄 건데 너무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앞부분이 길어지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앞머리 부분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성이 조금 적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머리에 컨벡스 레이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모발이 뒤로 흘러갈 수 있게끔 진행하려면 자, 앞머리의 섹션 부분을 먼저 나눠놓으신 다음에 자, 내가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앞머리의 부분을 두 삼각에서 90도를 들어서 기장 설정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의 기준은 두상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두정골 윗부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서 한 세 번째 섹션까지 원포인트로 컨벡스 레이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잘라낼 기장이 한 3cm 정도 보이죠. 앞머리를 대부분 고객님들이 길게 내비두시더라도 뒤쪽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라운드를 넣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약간의 라운드 쉐입을 넣었을 때는 자, 이렇게 뒤로 흐르는 느낌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쪽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고객님을 뒤쪽에서 주신 상태에서 두상의 모양의 크기를 판단을 해보시고 두상의 흐름과 전체적인 느낌을 확인한 다음에 랭스의 설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은 편하게 제가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 꿀팁인데 커트를 진행하기 전에 만약 염색으로 인해서 모발이 좀 거칠어진 상태라면 모발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서 오일 에센스나 약간의 부드러운 컬 제품을 사용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커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세이드 오일을 바르고 진행하고 있고요. 시세이도 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요새 저희 매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모발의 컨디션 그리고 컬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오고요. 정말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끔 하는 컬러가 시세이도 컬러입니다.
자, 여기까지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이용해서 쇼컷을 진행을 했는데요.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드라이기로 모발을 100% 건조를 시킨 뒤에 전체적인 텍스처를 확인하고 커트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나코 컬러와 디스커넥션 쇼컷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무리로 컬러를 설명하자면 이 모나코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모나코 바다에 석양해지는 석양빛과 파도의 색깔을 연상해서 만들어낸 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우라이트 부분은 엑스트라 블루 바이올렛이라는 시세이도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는 전체적인 컬러는 LSP 컬러와 BAP 컬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별도의 탈색은 이미 베이스가 10레벨 이상 됐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호일 워크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컬러에 대한 부분들은 궁금하시다면 그래픽 8호로 연재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쇼컷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자르시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카이정이에요. 카이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